플레바는 잠깐만 이름이 너무 길어. 난 둘 다 어려운 것 같아. 말이 너무 어려워. 제가 오늘 또 이야기 드릴 내용은 그 염증성 피부질환 중에 하나인데 태선양 비강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컨디션도 너무 안 좋고 먹는 약도 많고 근데 일은 많고 피곤하고 일어나면 굉장히 몸이 무겁고 약간 감기 기운도 있고 이러한 상황이 왔을 때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몸에 전신적으로 붉은색 반점이 쩌세삭 보이는 거. 반점이 약간 딱지도 아닌 것 같고 자세히 보니까 하얗게 각질도 일어난 것 같고 근데 열도 나고 감기 기운도 조금 있고 이러한 질환은 태선양 비강진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태선양 비강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태선양 비강진은 보통 청장년기에 흔한 염증성 피부 질환이죠. 피부 조직 검사를 해서 보게 되면 혈관 주위에 염증 세포들이 막 침윤이 되어 있고 각질층도 굉장히 좀 이상하게 보이고 이제 이렇게 된 양상이 관찰이 되는데요. 태선양 비강진은 만성 태선양 비강진이라는 질환이 있고 플레바라는 아형이 있는데 플레바는 이름이 너무 길어. 피트리아시스 라이케노이데스의 베리올리포미스 아큐타거든요. 급성 두창 모양 태선양 잔비늘증. 그냥 저희는 플레바라 그래요. 태선양 비강진이나 태선양 잔비늘증이나 같은 용어예요. 태선양 비강진을 한국말로 하면 태선양 잔비늘증. 그래서 이게 바뀐 용어가 잔비늘증인데 난 둘 다 어려운 것 같아. 말이 너무 어려워. 척하면 척? 태선양 잔비늘증, PNC랑 플레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태선양 잔비늘증이나 플레바의 경우는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알러지 반응,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면역 반응 때문에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컨디션이 굉장히 떨어질 때 이렇게 잘 발생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태선양 잔비늘증이나 플레바가 생겼을 때는 컨디션이 굉장히 떨어져서 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꼭 피부과에 오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고 열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전신 증상이 있으면 이런 거는 내과나 기타 다른 과 진료도 꼭 보셔서 다른 원인이나 다른 질환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병원에 오시면 몸 안에 염증 상태를 체크를 해보는 피검사라든지 다른 검사를 해보는 게 필요하고요. 전반적으로 너무 전신 증상이 심하면 스테로이드나 항히스타민제 치료를 꼭 하셔야 되고 꾸준하게 오실 수만 있으면 광선 치료를 통해서 이러한 병변을 좋아지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신 증상이나 컨디션이 많이 떨어져서 힘든 질환이지만 약 처방이나 광선 치료를 하게 되면 의외로 쉽게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집에서 소가리하지 마시고 근처 피부과 병원을 찾아주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이러한 병변은 컨디션이 많이 떨어질 때 생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먹고 살기 너무 힘들고 일이 너무 힘들고 회사가 힘들고 취업하기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항상 맛있는 거 많이 드셔서 컨디션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태선양 잔비늘증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이런 태선양 잔비늘증, 태선양 비강진에 대해서도 치료하고 관리를 잘 해드릴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